길 잃은 강아지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다른 개에 물려 죽었습니다. 보호소 측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는데요.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견주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동물병원. 전직 직원인 A씨는 최근 병원 원장이 불법 의료기구와 약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유기견을 고통사시키고 수천만 원의 안락사 보조금도 횡령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해당 동물병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렇게 문을 닫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. 이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순천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 14일 집에서 나간 길 잃은 유기견이 지자체 보호소로 임계됐는데 우리한 유기견들에게 공격을 당해 처참한 사체로 변한 겁니다. 백골이에요, 완전히. 살점이 하나도 없고 머리만 덩그러니 딱 검정봉이 비닐봉지 싸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경찰을 아예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심지어 보호소는 임계받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주인을 찾는 공고문을 올렸고 사고의 원인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연사하고 올려놨더라고요. 그걸 보니까 갑자기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. 어떻게 그게 자연사입니까?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 담당 과장으로서 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그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유기동물들을 둘러싼 끔찍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동물병원과의 유착 의혹이나 당국의 관리 공백이 공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.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을 고심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